그러나 FA 대여 제재에게 첫 번째로 제안이 온 곳은 디즈니 픽사였다. Hi, JJ. This is Pixar speaking. 과연 어떤 제안을 하려는 것일까? 설마 스카우트? 에프에이 대여인 나 제재가 공항에 도착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공항입니다. 이번엔 금문교로 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퇴사했다는 소식이 샌프란시스코까지 퍼지다니. 10시간의 비행 끝에 디즈니 픽사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픽사 직원들은 나 FA 대여 제재를 따스하게 맞아주었다. 여기가 바로 픽사 출근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에 한국 사람들 출근길 어떻게 출근합니까? 아, 이렇게 하잖아요. 픽사는 Hello! Morning, Sally. Morning, Sally. How you doing, big guy? 진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프리한 느낌인데요, 지금 모든. 야, 근데 어떻게 회사 공기가 이렇게 좋냐? 미치겠다, 너무 좋다. 아니 여기 하와이야. 새소리가 끝이 아니다. 픽사의 인사팀 직원은 아직도 자랑할 게 남았다는 듯 나를 어딘가로 이끌었다. For the beach volleyball, that's the Olympic grade sand. 올림픽 모래 샌드. 여기 직장 아니에요, 여러분. 올림픽 샌드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고. They really do play the game in here. 오 마이 갓. 나 진짜 믿을 수 없어. 발리볼뿐만 아니라 농구장, 짐, 그리고 수영장까지 있었다. 정말 부러웠다. Is there a barbecue? Barbecue grill? Oh my god. 하다하다 회사에서 바베큐까지 구워 먹는다고? You know what's funny is I've only seen people use it for like little parties, like small little party. Like, department parties. Oh yeah. You're party people. Well, it's because we work so hard. So like every time there's a project and we're like, okay, we're done with the project, and then we'll have like little just parties to celebrate when they end the project. The oh. Yeah. Oh my god. 그는 놀라워하는 나를 보며 놀라워했다. 허공에 대고 농구를 해봤다. 아무리 그래도 근무 시간에 이렇게 논다면 팀장이 고나리질을 하지 않을까? They usually just they trust the employees. They trust the employees to kind of. For me, for example, I'll be like, oh, I don't have any meetings here. It's like I have time to go play, so I'll go play. But then if I'm busy, I'm like, oh, I don't have time. So it's like, so we trust everybody. Manage your time. Yeah, yeah. Oh my god. 픽사에 다니고 싶어서 정말 미치겠다. 말이나 되냐고. 나도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는데. 인사팀 직원에게 노래 실력을 어필했다. So I envy you. Famous song in Korea. Yeah. So I envy you. 드디어 점심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황찬성 씨 같지 않나요? 변하지 말자고 우리는 분명 잊어진 사이라고. 또 스티브 잡스가 설계했다는 빌딩에 가보기로 했다. The Steve Jobs Building.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스티브 잡스 빌딩이 왜 있지? 입구부터 픽사의 캐릭터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픽사다. 그들은 확실히 개봉 예정작인 엘리멘탈 홍보에 여념이 없었다. 지금 앰버의 복장이어서 안 믿기시겠지만 특별 제작 의상입니다. 아 여기서 밥 먹는 거야? 자연광이 좌르르 떨어지는 이 1층이 스티브 잡스가 픽사에 투자를 했던 시절 세운 건물이라고 한다. 직원들의 작업 공간과 미팅룸, 구내 식당, 베이커리, 그리고 카페가 모여 있다. 디카페인 있고 레드베이 커피. 야, 여기까지 픽사. 대단하죠? 아침 메뉴가 단촐하네요. 픽사 직원들의 식단은 호텔 조식 같은 느낌이었다. 심하게 건강해 보였다. 너무 건강해. 난 솔직히 우거지 해장국이 더 좋긴 해. 바트륨 섭취가 부족해서 피자와 브리또까지 먹기로 했다. 아, 브리또와 피자에 살짝?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마음껏 넣을 수 있다. 와우. On this bar, there's a menu right there with your name at the bottom. Okay, thank you. Spanish rice. 파지타 치킨이 뭘까? 지금 너무 건강식이어서요. 저희가
피자를 사러 왔습니다. 저 피자 굽는 거 보이세요? 화덕에? 우리 거야! 페퍼로니와 치즈만 얹었다. 정말 맛있겠다. 드디어 좀 밥다운 밥을 먹네요. 난 건강하게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 오, 치즈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처음 본다. 진작에 시킬 걸. 야, 이거지. 짠맛이 들어오니까 눈이 뜨이는 기분이었다. 나트륨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한테. 브리또는 어떨까? 정말 기대되네. 오 마이 갓. 쌀이 들어왔다. 오 마이 갓. 쌀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야, 브리또 미쳤는데? 브리또 한 입, 피자 한 입. 야, 피자 빨리 먹어. 픽사 직원이 되면 내 맞춤 식단은 피자와 브리또로 할 것이다. 피자지, 피자지. 야, 진짜 왜 아무도 재촉 안 해? 우리 그만 일어나라고.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치겠네. 이것이 픽사의 여유인가 보다. 다 먹었으니 비치발리브를 하러 가면 되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탁구를 치는 것 같았다. 나도 조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두 끼를 먹었기 때문이다. I've been at Pixar for a bit of time. I started in 1994. 1994년 픽사에 입사했다는 스토리 슈퍼바이저 제이슨. 올해도 다녔다. Toy Story was my first film. 아무튼 이 애니메이터의 첫 작품은 토이 스토리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픽사 캐릭터 그리는 비법을 빠르게 전수해 줬다. So again, I'm going to ask you all to start, which is drawing a circle. 얼굴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를 그린다. 중간이 되는 위치에 코를 그리고 코 바로 옆에 눈을 그린다. 눈썹을 그리고 입까지 그려주면 완성이다. Lovely. Amazing. Am I an animator? Please, leave your card. Yeah. 솔직히 내가 더 잘 그린 것 같았다. 이 정도면 나도 픽사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침 이곳에 픽사의 신작 엘리멘탈에 참여한 한국인 애니메이터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입사 비결을 물어보기로 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3D 애니메이터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컨트롤러가 있으면 그걸 만들어서 캐릭터 움직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애니메이터는 캐릭터의 동작이나 얼굴 표정 등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작업을 한다. 저는 레이아웃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전성욱이라고 합니다. 레이아웃 아티스트가 카메라를 뭔가 잡는 그런. 네네, 촬영 감독, 촬영팀입니다. 예. 레이아웃 디자이너는 영화의 촬영 감독처럼 가상의 세트 안에서 캐릭터가 움직여야 할 화면의 구도를 정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라우드 텍 담당하고 있는 문재원이라고 합니다. 캐릭터도 여러 명 나왔을 때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군중씬이나 네, 이런 그렇죠. 거. 예. 예, 네, 그렇죠. 예, 네. 아유, 잘하십니다. 그럼요. 제가 지금 서투로 온 것 같으세요, 제가? 세 분이 공교롭게도 엘리멘탈에 또 다 같이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Welcome to Element City. 물, 흙, 공기 이 네 가지 원소들이 모여 사는 시티에서 서로 약간 앙숙 같은 우리 앰버와 웨이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거를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보다 설명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30분 푸티지 봤거든요. 너무 재밌던데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앰버 드레스랑 맞추셨네요. 네, 이거 제작한 거야 선배님들. 아 진짜요? 진짜요? 와 어때요? 드레스랑 비슷해요. 저희 진짜로 진심으로 취업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픽사 하면은 외국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세 분 다 찐또배기 한국인이신 거죠? 네. 네. 다들 고향이 어디세요? 홍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 어떻게 아세요? 오. 근데 보니까 다들 신입은 아니시더라고요. 정말 한국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뽀로로 이런 걸 하셨다고요. 아, 네네네. 픽사가 신입은 잘 안 뽑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거의 신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충원을 하려고 했던 시기라. 그러니까 될 놈 대리예요. 우리 성욱님은? 네, 저는 픽사 오기 전에 LA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뭐 샹치나 이터널스를 참여하다가 픽사에서 인턴을 뽑는 걸 저도 그때 봐서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인턴에서 지금 채용 전환한 거고. 네, 경력직. 그러니까요. 영어 이 회화 문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줘요. 저희 문화를 이해해주니까 왜 못 알아들어라고 하진 않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뭐 날개를 좀 접어라는데 제가 더 핀 거예요. 잘못 알아들어. 내가 잘못 얘기했나 봐 이러면서 굉장히
굉장히 젠틀해요. 근데 다들 너무 너무 행복해 보이신다. 당연하죠. 여기 지원하세요, 픽사. 아니, 1년에 휴가 몇 번 쓰세요? 4개월 정도나 2주 정도 레스트 앤 리차징이라는 거를 줘요.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네. 휴가가 있거나 그렇게 리차징 데이를 주잖아요. 네. 아티스트들이 회사에 나와요. 회사에 나와요. 회사에서 운동을 하고 수영을 하고 점심시간에 막 비치발리볼이 있고 올림픽 샌드가 있고 올림픽 맞아요, 샌드가 맞아요. 있고 해보셨어요 다? 저희 애니메이션 팀에는 소프트볼 팀도 있고요. 어머머머. 저도 멤버고요. 그러니까 아니 돌아보니까 이게 회사인지 놀이방인지 예? 진정하세요. 파티룸이에요 진짜. You're party people. Yep. 아니 여기 하와이야. 저희는 회사를 캠퍼스라고 불러요. 네, 아니 캠퍼스도 이런 캠퍼스는 흔히 볼 수 없어요. 약간 으쓱으쓱 하실 때가 좀 있으시겠어요? 아, 나 픽사 다녀. 근데 여기 지역 자체가 워낙에 좀 쟁쟁한 지역이라. 아. 난 애플 다니는데 어 난 구글 막 이러니까 이제 아 그럼 잠깐만요 그럼 구글 애플 픽사가 모여서 서로 약간 눈치 싸움을 한다. 아 나 픽사 다녀. 난 애플 다니는데 어 난 구글 보게 될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거는 픽사의 영화 하면은 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가닿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독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엘리멘탈 감독님이 피터 손 감독님이신데 한국 계시더라고요. 네, 네. There were times where I was ashamed of my parents' language. 감독님, 예, 한국말 잘하세요. 아, 그래요? 회의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 you know, 이러면은 큰아버지, 큰아버지. and 차례상, 차례상. 있었던 일들 이제 설명하시면서 약간 한국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이 더 있나요? 웨이드가 네. 앰버의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파이어로 된 불이 붙은 석탄 먹어보라고 해요. Try this. Dad, those are too hot. I love hot food. 저는 그냥 뭐지 레알 한국 사람이니까 네. 보자마자 나는 그 네. 보자마자 나는 아이고, 네. 아이고 아빠가 이거 주사하게 달라고 그러는 거네. 자, 한 잔 더 해. 응? 아, 예.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이 곳곳에 좀 있어요. 아, 그 뭐 기생충을 보면서도 뭐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그 마침 앰버와 웨이드가 계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기생충에 보면 계단을 올라오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게 좀 레퍼런스가 돼서 그거를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오, 저희는 계단 하면은 제 이름은 김삼순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엘로멘탈 작업하면서 옛날 드라마 많이 봐요. 아 그래요? 어떤 거요? 파리의 연인.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와 오랜만인데. 다들 아시네요. 그래도 우리는 이웃이에요. 한국인이에요. 한국적 요소가 여기저기에 굉장히 묻어나고 알고 보면 이것은 한국 영화다. 이것은 한국 영화다. 설득됐어요. 이건 한국 영화구나. 네. 드디어 여러분들 픽사에서 한국 영화가 나왔습니다. 오 영화.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직장인인지라 행복한 척을 하는 게 아닐까? 김혜숙 애니메이터가 자신의 사무실을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쫓아갔다. 볼 게 없는데. 아니 이거 전기자전거예요? 픽사가 자전거를 1년에 25만 원을 네. 돈을 지원을 해줘. 어머 250불씩 1년에 자전거 지원을 해준다. 진짜 좀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책상엔 생각보다 별 게 없었고 홍보를 하려는 양 엘리멘탈 포스터를 걸어놨다. 한국 직장인 국룰이라는 신뢰화도 있었다. 여기 아티스트분들이 좀 신기하게 봐요. 되게 오 너 되게 편안해 보인다 이러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좀 신기하게 봐요. 혹시 만화책 좋아하세요? 네. 혹시 아르미안의 내 딸들 좋아하세요? 아, 저 완전 좋아하죠. 저 진짜 휴가 때마다 맨날 읽거든요. 근데 제가 제 혼자 그 캐스팅을 하려고 어? 가상 캐스팅? 가상 캐스팅 해봤어. 역시 오타쿠였던 그는 아직까지 가상 캐스팅을 즐기고 있었다. 내가 중학교 때 하던 일이었다. 대박이야. 내가 혼자 아무도 몰라. 첫째 딸을 한고은 씨로 가상 캐스팅하고 둘째 딸 김태희 씨로 하고 셋째 딸을 이민혁 씨로 가상 캐스팅하고 넷째 딸을 김태리 씨로. 아 근데 이 만화 아시면은 아 너무 찰떡이에요. 기죠 찰떡이죠. 예, 기죠. 와 아니 난 이런 거를 중학교 때 싸이월드에서 막 이런 거 인터넷 소설 가상 캐스팅하는 거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봐요. 나 이걸 누구한테 보여준 게 처음이야 지금. 아니 이런 순수함이 있어야지 애니메이터를 하나 봐요. 근데 게다가 또 제재님한테 이걸 보여줘. 아 저 아름의 내 딸 너무 좋아. 하늘은 붉은 강가 이런 거 되게 좋아. 저 그거. 저도 오타쿠였거든요. 저 그거.
아직도 있어요. 김혜숙 애니메이터와 나는 오후 시간 내내 딴짓만 하다가 근무 시간이 끝나버렸다. 벌써 퇴근 시간이야? 아,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픽사 애니메이터로 살아봤는데 아, 너무 힘드네요. 이럴 때 마사지사가 와주기도 한다면서요. 자리로 오기도 해요. 아, 대박이다. 그러면 퇴근 전에 그러니까? 아, 잠깐만. 아, 좀 깨. 또 뻔한데? 너무 좋다, 이런 게. 근데 아침 일찍부터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꼭 자기 거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참가하라고 오히려 동료들이 데리고 가요. 아, 너 내 미팅 가볼래? 한마디 얹어볼래? 이렇게? 이게 픽사 뭐 문화라고. 아, 오, 신기하다. 정말 많이 배워요. 일상 속에서 나의 동기부여를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이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 FA 대여 제재의 픽사 탐방 보고서. 자유로운 분위기에 눈이 떠지는 환상적인 캠퍼스. 나도 앞으로 픽사의 직원들처럼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 글로벌 진출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다. 저 FA 대여 제재의 다음 행보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저도 픽사 다닐래요! 이거지. 진짜 맛있게 먹는다. 희재 씨가 사는 마당이는 집이에요. 저 김태희예요. 멈추지 마세요. 오랜만에 예능 나들이 한다고 갑자기 단독 달고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길거리 캐스팅을 받아봤냐는 질문에 아, 나갈 때마다 받았죠 라고. 큰 과장은 아니에요. 아 진짜 저는 밀당을 되게 잘하는 사람 같아서. 아 별로 이렇게 나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제가 그냥 관심을 받은